운동보다는 차량은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. 운동보다는 하는 이유는 일반 다른 차와 같이 똑같이 이제 하부는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. 녹부식은 무조건 발생됩니다. 이런 눈적 부위 같은 곳에서 이제 녹부식이 발생이 되고 녹잎에서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. 각종 볼트류나 머플러, 엔진 미션, 연료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터, 커넥터째 볼트류 같은 경우 이제 다 이제 마스킹을 다 해놨고요. 각종 고무 부싱도 이제 다 마스킹을 다 이제 깔끔하게 다 해놨고요. 그냥 코팅을 써도 전혀 이제 묻지 않는 상태로 깔끔하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. 펜더의 이제 안쪽에 흡음 매트가 이제 들어갔다. 타이어 소음이 좀 안쪽으로 들리는 거를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흡음 매트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. 코팅이 끝나고 나서 각종 볼트류는 알루미늄 코팅제가 이제 시공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홀 내부 안쪽에는 이제 이누왁스가 시공이 됩니다. 바로 이제 코팅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제거하고 알루미늄 코팅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. 지금 하부에 홀이 보이실 거예요. 내벽에 있는 스틸 부위까지 녹으로부터 이제 방지가 되게 이너왁스를 시공을 해드리고 있을까요?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는 이제 이너왁스 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알루미늄 코팅제까지 서비스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. 연료통, 센서 같은 데 이거하고 이제 머플러 구조, 부싱들, 엔진 미션 코팅이 전혀 붙지 않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펜더 부분도 지금 하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공이 다 완료된 모습이에요. 커넥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보호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상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고요.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공을 안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시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찌그덕찌그덕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. 엣지 부위까지 완벽하게 코팅 처리가 지금 다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흡음 매트, 방음 흡음 매트거든요. 깔끔함을 지금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스테레오 되어 있는 부위들은 진짜 빠짐없이 전부 다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. 뒤에도 이제 커넥터칩도 다 있고요. 각종 센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. 정비실에 둘 때 문제가 없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방음 효과도 굉장히 좋고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방수 효과도 좋습니다. 그리고 하부에는 이제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오염물질로부터도 이제 보호가 이제 가능하고 그 불에 붙지 않고 또 타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